이거 괜찮을려나 모르겠네. 액체 괴물인가 그게. 내 몸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.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, 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어지러워라. 뭐야 이거?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. 뭐야 이거? 근데 그나저나, 너무 배가 고픈데 이거 어쩜 좋지?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지? 분명 아침 먹었는데. 부엌에 먹을 게 없나 좀 확인해 봐야겠다. 이거 푸딩이네. 맛있겠다. 먹어야지. 다녀왔습니다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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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아무래도 내 몸에 이상한 게 들어온 것 같아. 액체 괴물인가 그게 내 몸 속에 들어온 것 같다니까. 아까 화장실에서 내 똥꼬로 액체 괴물이 들어갔어. 무슨 이런 더러운 소리를 하고 있어. 진짜라니까. 그건 그거고. 오늘 저녁에 닭볶음탕 하려고 내가 이렇게 생닭을 사왔지. 생닭 맛있겠다. 이리 줘. 왜 그래? 이것도 못 먹겠네. 생닭이니까 당연히 못 먹겠지. 여보, 이거 뭐 살아있는 게 필요해. 살아있는 게. 내 몸이 그걸 원하고 있다고. 살아있는 그래. 거. 오늘 이상하다. 그래, 응? 그거다 그거. 살아있는 게 있었어 저기에. 비켜. 살아있는 거. 그래 이거야. 이걸 먹어야겠어. 맛있겠다. 맛있군. 역시 살아있는 거야. 여보. 왜 이렇게 힘이 세? 벽을 어떻게 뚫고 나왔어? 그리고 동물이 이렇게 막 생물을 잡아먹어. 여보, 나도 잘 모르겠는데. 내 몸 안에 있는 액체 괴물이 나한테 말을 계속 걸어. 이상한 말을 한다고 계속 살아있는 것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 있지. 여보, 아무래도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? 그래야 되나? 지금 이게 도대체 뭐지? 알았어, 일단 빨리 병원에 한번 가보자. 이 액체 괴물이 이상해. 빨리 가야겠어. 여보 이상해. 도대체 액체 괴물. 여보 뭐예요? 빨리 들어가요. 안녕하세요. 네, 무슨 일로 오셨죠? 이거 다름이 아니고, 제 몸에서 계속 열이 나고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말을 거는 거 있죠. 몸에 기생충이 있어서 제거하러 오셨구나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기생충이요? 기생충이 들어가면 힘도 세지나요? 기다리십시오. 네. 여보, 나 접수했어. 기생충이라는데. 그러니까 구충약 내가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요.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. 네, 잉여맨님. 잉여맨님. 네. 여보, 나 이제 들어갔다 올게. 그래. 의사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무슨 일로 오셨는지. 다름이 아니고. 지금 뭐 계속 그 액체 괴물인가 그게 제 몸에 들어가더니 계속 액체 괴물이 말을 거는 거 있죠. 액체 괴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디로 들어갔나요? 그 똥구멍으로 들어갔어요. 그러더니 계속 환청도 들리고 제가 힘이 엄청 세진 거 있죠?
환청이 들리고 그리고 힘이 엄청 세진다. 아, 네. 그리고서 계속 날 것을 먹고 싶어요. 아유, 왜 이런 거죠? 날 것이 먹고 싶다. 혹시 그렇다면 그 날 것을 지금 계속 먹었다는 건가요, 지금? 아, 네, 네. 날 것을 계속 먹었어요. 아, 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기생충이 그 날 것을 드시면서 기생충이 지금 생기면서 환청도 들리고 지금 환각이 보이는 것 같은데. 아, 그 제 몸에 지금 기생충이 있다는 건가요? 네, 아무래도 그 대장 속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대장을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잠시 일단 수술실에서 일단 대장제 지금 좀 한번 하고 그렇게 일단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. 환자분 그 대장을 그 확인해 봤는데 대장에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. 아, 네네. 그래서 이번엔 그냥 MRI 검사를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. 그 돈은 나중에 200만원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근데 그게 도대체 뭐죠, MRI가? MRI 검사라는 게 그 뇌에다가 초고음파를 보내가지고 그 뇌에 있는 그 뭐가 문제가 있는지 뇌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거든요. 아아, 네, 알겠습니다. 편하게 누워 있을게요. 네. 일단 뇌, 일단 환자분 일단 뇌 상태가 일단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할게요. 자, 당장 빨리. 그만하세요. 그만하시라고요. 환자분 갑자기 왜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거죠? 아예 의사선생님 못 보셨어요? 방금 제 얼굴이 변했잖아요. 이상하게 말이에요. 이게 도대체 뭐죠? 제가 볼 때는 그 환자분이 일단은 그 뇌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. 아니, 그럼 도대체 뭐냐고요, 이게? 안 되겠습니다. 한 번만 더 검사해 보겠습니다. 어? 시작할게요. 아무리 봐도 이상은 없는데 일단은 그 두 번 해서 400만원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문제가 없어요. 아, 도대체 아까 제 얼굴에 있던 건 뭐냐고요, 선생님? 환자분 지금 뇌 상태가 지금 뭔가 환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일단은 400만원 청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. 아니, 도대체 이거 뭐하는, 도대체 뭐야 이게? 그럼 내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야? 뭐 기생충이 있다는 거야? 뭐야? 아이, 진짜. 안녕히 가세요. 아, 도대체 무엇이었을까? 아. 응? 여보, 끝났어? 끝났어. 아유, 간호사쌤, 이게 도대체 뭐예요? 아이, 뭐긴 뭐예요. 기생충 이제 여기 약 받아가시고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드세요. 아, 기생충 약, 아유. 아, 여보, 나 이거 기생충인가 봐. 내 몸에 기생충이 살고 있는 것 같아. 아유, 지러. 그러니까 고생, 구충제 잘 먹으라고 했잖아. 아유, 집이나 가자. 아유, 내 몸에 왜 기생충이 있는 거야. 아유. 아, 여보, 아유. 진짜 내 몸은 괜찮은 거겠지? 아유, 병원에서 구충약만 잘 먹으면 된댔어요. 기생충 때문이래. 정말 기생충 때문일까? 난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. 내 몸에 액체 괴물이 들어갔다니까. 어? 여보, 뭔 자꾸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. 액체 괴물은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잖아. 아이, 그렇겠지. 정말 이 기생충 약만 먹으면은 괜찮은 거 맞겠지? 어? 그래, 어서 약이나 먹어. 알았어. 하여. 오늘 저 예술의 세계에 빠져볼까?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? 제 지랄봉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. 뭐 저 소리 좀 어떻게 해 봐.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어. 야, 저기 저 소리 빨리 끄지 못해. 지랄봉 빨리 저 소리를 꺼. 나 지금 미칠 것 같단 말이야.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? 도저히 못 찾겠다.
당장 꺼! 네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